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고업다간 송동훈 마신. 아, 제가 요즘 이렇게 제조에 빠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알려고 하면은요, 지역의 언어와 함께 음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좋은 곳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주 로컬푸드 뷔페입니다. 빠라바라빠. 로컬푸드요. 제주도 전통 음식에서부터 퓨전 음식까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제주도 밥상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우엉팟에서 갔다 온 신선한 채소들과 싱싱한 재료, 제주 로컬푸드 뷔페를 소개합니다. 전국 최초의 직업협동조합에서 출발, 제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한식 뷔페 오픈! 로컬푸드 한식 뷔페니까 그 식재료도 다른 뷔페는 좀 틀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급적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 이제 제주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식재료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음식 메뉴 구성도 좀 제주색을 좀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촐레가 네. 제주어로 반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네. 다양한 반찬들, 한식 뷔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준비하려고 했고, 고기 국수. 아, 고기 국수. 네. 야, 이 고기 국수 따로 이 시장에 가서 맨날 사 먹었었는데 여기서 또 먹을 수 있는. 음식 한 번에. 그리고 보시면 제주 밥상이라고 따로 표시를 해놓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고사리 육개장이나 전복죽, 또 지금은 없는데 뭐 성게미역국이나 몸국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고요. 좀 제주색 낼 수 있는 이런. 그 시절 그 맛을 기억하는 어르신들께는 추억의 음식을, 제주 향토 요리가 궁금한 관광객들에게는 건강한 제주의 맛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로컬푸드 식재료를 우선으로 계절의 변화에 맞는 제철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주도 촐레 맛을 느껴볼까요? 화려하진 않지만 고소하고 소박한 맛을 자랑하는 제주도 음식들, 계속해서 먹게 되는 정말 매력적인 맛이었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그 정성이 들어간 재료들로 만들어진 요리라서 그런지 더 맛있어서 제가 남김없이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예. 사실 아까 첫 번째에서 좀 덜 먹긴 했어요. 예. 배가 좀 많이 고팠는데 어쨌든 이렇게 깨끗하게 먹는 게 또 제주의 자연도 보호하고 우리 피땀 흘려 재배하신 우리 농민분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저 잘했어, 다게?